여러분 드럭스토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올리브영이나 왓슨스 혹은 롭스 이런 매장들을 우리는 드럭스토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드럭스토어 시장에 새로운 도전자, 신인 같은 베테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드럭스토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약국에서 파생된 식음료 및 생필품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약국의 개념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그런 매장을 우리는 드럭스토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CJ 올리브영이 매장에 약국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판매하는 제품군을 보면 HBC 스토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제품과 식품 혹은 미용제품과 화장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드럭스토어 시장에는 대부분 대형 유통 공룡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올리브영에는 CJ, 왓슨스에는 GS, 롭스에는 롯데, 군스에는 신세계, W스토어에는 코오롱 이런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 가운데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영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현재 80%를 차지할 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드럭스토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 2위 업체의 그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천억 원 규모였던 올리브영의 매출이 단 5년 만에 거의 3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위 기업인 왓슨스의 매출도 750억 원대에서 거의 2배가량 5년 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럭스토어 시장에 새로운 도전자, 그것도 신인 같은 베테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신세계인데요. 세계 최대 드럭스토어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와 손잡고 내년 상반기에는 부츠라는 매장, 1호 매장을 국내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편의점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과 드럭스토어는 판매하는 제품군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가운데 압도적인 선두주자도 있는 이런 드럭스토어 시장에 왜 신세계가 뛰어들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남게 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굉장히 큰 드럭스토어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전체 매출 규모가 65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에 있는 드럭스토어 매장의 수도 17,900여 개가 넘죠. 이렇게 큰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한국 드럭스토어 시장의 규모가 약 1조 2천억 원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이미 일본의 드럭스토어 시장은 약 60배가량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드럭스토어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새롭게 뛰어들었던 신세계에서는 이런 점을 간파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드럭스토어 시장이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압도적인 시장 지휘자가 있을 때에는 후발주자가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전세를 역전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드럭스토어 시장, 아직 성장할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뛰어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격전을 펼치게 될지 기대됩니다. 시장을 잇는 남자였습니다.